더욱 충격적인 건 전남도청 앞에서 잔혹한 유혈 학살이 벌어진 직후 미국은 이미 전두환 씨를 대통령으로 맞이하는 상황을 논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어서 한신국 기자입니다. 75분간 백악관 최고위급들이 광주 상황을 논의하며 가장 자주 언급한 이름은 바로 전두환입니다. 특히 브라운 국방장관이 친전두환적인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며 논의를 정리하고 이끄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광주에서 공수부대에 의해 60명의 사망자와 400명의 부상자가 나온 구체적 보고와 더불어서 유혈 사태 책임자인 전두환 씨가 미국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자 브라운 장관은 즉시 전두환 씨가 실권하면 권력 공백이 생겨 문제가 더 커진다고 답합니다. 또 군부의 폭력으로 인한 사상자 수를 듣고도 오히려 전두환 신군부가 무력을 적절하게 잘 썼다며 면죄부를 줍니다. 특히 안보가 위기라는 점을 들어서 한국 군부와 긴밀히 협력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을 뒤이어서 전두환이 청와대에 입성하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회의 맨 끝에서도 전두환을 반대하는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못 박았는데 이것이 이 회의의 결론이었습니다. 제일 놀라운 거는 전두환에게 반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전두환과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 그리고 그 이유는 다른 아닌 그 법과 질서의 회복, 곧 안보. 즉 안보 논리가 압도하고 있었던 그런 회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수백 명의 사상자가 도청 앞에서 피를 흘린 지 채 40시간도 흐르지 않은 때에 이미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대통령이 되는 상황과 미국의 승인까지가 논의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 회의록은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확보됐으며 회의 참석자 중 한 명인 당시 미국 국제안보 담당 부차관보인 니콜라스 플래시 수기로 작성한 것을 메모와 증언을 토대로 복구한 겁니다. 광주 MBC는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5.18과 미국의 관계를 재정의해줄 이 대화록 전문을 공개하기로 했으며 전문은 광주 MBC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